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걸 떠볼 거예요. 대바늘로 뜨기,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대바늘 가방은 바닥이 없는 거였잖아요. 납작한 거. 근데 이번에는 대바늘 뜨기로도 바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샘플로 떠봤습니다. 핸드폰 정도도 들어가고, 요건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뜬 거라 작게 떴고요. 이런 식으로 대바늘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넓은 대바늘 가방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나실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저는 밑에 부분은 와인색, 위에 부분은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바늘은 6mm 대바늘, 줄바늘 2개 있으시면 되겠어요. 6mm 대바늘 2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밈 없는 대바늘 뜨기 코잡기고요.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바늘에 끼워 주시고 또 다른 바늘은 고리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저는 한 26코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바늘 뒤로 완전히 넘어가야 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늘 사이에 실을 끼우시고,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밑에 거는 쭉 빼시고, 위에 있는 바늘 꼬리 찾아서 바늘을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이번에는 그냥 메리야스 뜨기로 떠보고요. 다음에 무늬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익히는 게또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무늬 넣으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야스 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를 잡아서 이제 바닥을 먼저 뜨는 거예요. 한쪽만 계속 뜰 거예요. 이 밑에는 아직 안 뜨고 이쪽만 계속 이렇게 떠서 올라가면 바닥이 되겠죠. 이렇게 뜨시고 이쪽으로만 위로만 계속 뜰 거니까 그냥 편물 이렇게 돌려서 첫코 뜨시고 안 뜨기로 뜨시면 돼요. 쭉 한쪽 바늘에 걸린 코만 계속 뜰 겁니다. 메리야스 뜨기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그렇게 해서 단을 높이면 바닥이 되는 건데, 원하시는 바닥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바닥의 높이까지 뜨시면 됩니다. 편물 돌려서 겉뜨기로 첫 코도 다 떠주셔야 돼요. 지금은 바닥 뜨고 있습니다.
바닥은 메리아스로 뜨고 몸판은 가터뜨기로 떠볼게요. 자, 바닥 지금 메리아스로 뜨고 있습니다. 편물 돌려서 이제 안 뜨기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폭만큼 떠오시면 돼요. 대나무가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참. 네, 이렇게 해서 바닥을 제가 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이 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닥을 한 6cm 정도 떴고요. 이렇게 메리아스로 뜨신다 그러면 이제 겉뜨기까지 뜨시고 실이 이쪽에 달려 있어야 돼요. 이제 옆면 코 잡고 반대편 안 떴던 코 뜨고 옆에 코 잡으면 통으로 이제 뜰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옆면 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단수잖아요, 단수. 그래서 단수는 코마 단마다 다 잡으셔도 되지만 두 단에 한 그러니까 두한단두단코 잡고 하나는 건너서 이런 식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바늘을 이렇게 놓으시고 진행하는 실을 여기 단, 첫 번째 단에 코 잡아서 바늘에 끼워주시고 두 번째 단에 코 잡아서 바늘에 끼워주시고 한 단은 건너고 그 다음 단 단마다 잡으시면 좀 이렇게 풍성하게 되겠죠? 두개 잡았으니까 하나 건너서 그 밑에 이렇게 9코를 잡았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9코를 잡고 여기가 코를 잡고 반대쪽은 안 떴던 면 쪽이거든요. 이제 얘는 완전히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고 그러니까 앞면과 옆면 한쪽이 한 바늘에 껴져 있고 뒷면과 옆면 한쪽이 한 바늘에 껴져 있어서 그렇게 뜰 거예요. 처음에 코를 잡고 이쪽 면은 안 떴었잖아요. 이제 그쪽 떠갈 건데 처음에 우리가 코를 고리를 잡아서 고리 이제 이건 매듭용이잖아요. 얘는 코가 아니고 빼주세요. 그러니까 26코를 잡았었어요. 얘는 잡아주시고 여기 첫 코는 좀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6코를 뜨고 갑니다. 여기가 뒷판이라고 할게요. 뒷판 26코를 뜨고 가고 네, 뒷판을 다 떴으면 쭉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고 코바늘로 옆면 코를 또 아까와 똑같이 잡을 거예요. 아까 저쪽에 9코를 잡았으니까 여기도 9코를 잡으면 되겠죠.
하나, 두개 잡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두개코 잡아주시고, 단을 하나 건너뛰고. 단마다 다 잡으셔도 돼요. 취향껏 하는 거니까. 단과 코의 길이가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하나 띄워서 또, 지금 여섯 개죠? 일곱, 여덟, 양옆이 코수가 같아야 되죠? 여덟, 아홉 개. 네, 요렇게 셋, 옆면, 뒷면, 앞면, 옆면, 요렇게 한 세트씩 두 세트로 뜰 거고요. 이제 코는 다 잡았으니까 쭉 빼주시고, 그럼 보시면 이렇게 뒷면, 옆면 연결이 한 바늘에 꽂혀 있고요. 앞면, 옆면이 한 바늘에 꽂혀 있어요. 이제 실이 이쪽에 달려있죠? 그럼 여기가 처음 시작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시작 부분 코너에 표시핀을 꽂아주시고, 여기가 앞면, 옆면, 뒷면, 옆면. 지금 이제 앞면 뜰 건데, 이 바늘을 끝을, 이렇게 끝을 갖고 와서, 이제 바닥은 메리야스 뜨기고요. 몸판은 가터 뜨기로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뜨기로 뜨면 되니까, 가터 뜨기는 이게 통으로 떠지기 때문에, 겉뜨기 한 단, 안 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안 뜨기 한 단. 이렇게 뜨시면 돼요. 평면으로 뜨면 계속 겉뜨기만 뜨면 되지만, 통으로 뜨기 때문에 안 뜨게 한단, 겉뜨게 한단. 여기 첫 코는 항상 이렇게 줄 당겨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사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 뜨기 한 단을 쭉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앞판 뜨고 있고요. 앞판과 옆판이 한꺼번에 떠지는 거예요. 요 옆판에 코 잡은 데는 코 바르게 해서 떠주시면 되고, 코 잡은 데는 약간 비틀어져 있죠? 네, 이렇게 앞판, 옆판이 끝났습니다. 쭉 당겨주시고. 자, 이제 뒷판, 반대쪽 옆판 뜨면 돼요. 요 바늘의 꼬리, 끝을 찾아오셔서. 안 뜨기로 떠야죠.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여기 항상 첫 코는 당겨주셔요. 실을 좀 당겨주셔야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뒷판 또 옆판 같이 뜨고 있어요. 만약에 요 핀을 시작 표시를 안 하셨다 그러면 꼬리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를 돌아가야 끝나는 거예요. 앞 뒷판 옆판까지 떠야 되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 우리 납작한 거뜰 때도 항상 이 꼬리실을 지나가야 앞뒤가 같은 단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코 작은 거. 네, 이렇게 몸통 한 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몸통 한 단을 떴어요. 이제 안 뜨겠으니까 이제 겉뜨기 떠야 되겠죠?
겉뜨기. 여기 항상 첫 코는 땡겨서 떠주라고 했습니다. 겉뜨기로 또한 단을 쭉 돌아갑니다. 판 옆판 떴고요. 돌려서 뒷판 옆판 떠야죠. 초코는 항상 붙여서 당겨서 떠주세요. 실 넘어가는 부분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뜨시면 납작한 거나 바닥이 있는 거나 뭐 바닥의 넓이, 길이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다 뜨실 수 있습니다. 네, 표시핀 보이죠? 그럼 이제 한 바퀴를 다뜬 거죠. 뭐 표시핀이 없더라도 무늬가 한단한단 틀리기 때문에 뭐 헷갈릴 건 없는데. 네, 두 단을 떴습니다. 지금 몸통 두 단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은 메리아스뜨기고 몸판은 가터뜨기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몸판을 좀 떠서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떠봤는데요. 지금 여기 겉에 보이는 쪽이 안쪽이에요. 이렇게 꼬리실 있는 쪽이 안쪽이고요. 얘를 뒤집어야 이게 겉이거든요. 그렇게 바닥 메리아스뜨기 이렇게 해서 몸통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코나실 한 볼로 뜬 거고요. 이제 색상을 바꿔줄 거잖아요. 그리고 가방이 완성될 때까지는 뜨던 방향 그대로 뜨셔야 돼요. 이렇게 겉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계속 이 방향으로 뜨셔야 되고, 실 색상을 바꾸실 때는 지금 가터뜨기로 뜨고 있잖아요. 겉뜨기에서 실을 바꿔줘야 예쁘게 됩니다. 안뜨기에서 바꾸시면 요 동글동글동글한데 다른 색이 보여서 안 이쁘세요. 그래서 실을 저는 이제 베이지로 바꿀 겁니다. 항상 실 바꾸실 때는 안뜨기 뜨시고 겉뜨기 방향에서 실 바꿔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잘라주시고. 이제 겉뜨기로 뜰 거잖아요. 그 풀리지 않는 매듭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매듭을 그렇게 지시면 되거든요. 그냥 묶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실을 바꿔준 다음에 이제 바꾼 실로 겉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색상 바꾸실 땐 항상 겉뜨기 뜨실 때 겉뜨기에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예쁘게 되지. 제가 안뜨기로 해볼게요. 안뜨기로 뜨면 두 가지 실 색상이 나와서 안 이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겉뜨기에서 실 색상 바꿔주세요. 실이 많이 남았어도 편물을 좀 예쁘게 뜨기 위해서는 겉뜨기 방향에서 실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한 가지 색으로 뜨실 거면 원하는 길이
원하는 가방의 높이까지 떠오시면 되고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 부분 생각하셔서, 그리고 우라를 안 하신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뜨개 한 편물, 이게 편물이다 보니까 늘어나잖아요. 뭐 고무줄처럼 많이 늘어나진 않아도 그 늘어나는 정도까지 감안을 하셔서 길이를 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우라 하실 거면 늘어나는 건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길게 뜨는 걸 좋아하셔서 길게 떴는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늘어져서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늘어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우라 안 하실 거다 하신다면 그리고 코나실이 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닥에는 받침 정도는 받치는 게 좋겠죠? 왜 가방바닥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죠? 크기에 맞춰 잘라서 그냥 한번 대주시는 게안 되는 것보다 또훨 낫죠?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겉어뜨기로 이제 높이 쭉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단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쪽이고 이게 겉쪽이고 이렇게 이제 떠가는 거고요. 얘도 가방 바닥 이렇게 잘라서 바닥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바닥을 댔는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가방을 들었을 때 처진 부분이 틀리겠죠. 얘 물건을 넣어도 바닥으로 처지진 않잖아요. 근데 바닥을 안 넣게 되면 물건 넣는 족족 이렇게 처지겠죠.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처지는 맛. 이건 다 취향의 문제니까 원하시는 대로. 네, 이제 높이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만큼 떴어요.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바닥은 메리야스뜨기고 몸통은 가터뜨기. 길이를 재볼게요. 바닥의 길이는 한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7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몸통의 길이는 한 19cm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제 손잡이 부분을 할 거니까 마무리할 때까지는 원래대로 떠야 되겠죠. 이제 손잡이 부분은 메리야스 뜨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몇 단을 메리야스 뜨기로 뜰 겁니다. 이제 가터뜨기는 다 떴고요. 이제 겉뜨기로만 계속 뜰 거예요. 겉뜨기 지금 뜨면서 옆에 옆면, 양쪽 옆면에는 코를 줄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이 조금 퍼지는 걸 저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구, 좀 이렇게 퍼지는 게 싫어요. 약간 입구는 오므라드는 게 좋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처음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코가 옆면이었잖아요. 이 아홉 코는 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앞면은, 앞판은 다 뜨고, 옆에서 코를 두 개씩 이렇게 떠줄 거예요. 코 하나 빼고 두 번째 거 떠서 엎어주고, 코 하나 빼고 두 번째 거 떠서 엎어주고, 가운데 건 그냥 떠주고, 이 왼쪽에 있는 건두 코를 같이 떠주고, 두 코를 같이 떠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로 줄였어요. 그러면 다섯 코가 되겠죠, 옆면은. 또 반대쪽 옆면도 줄여줄 겁니다.
지금은 뒷판이고요. 실을 아까 연결한 부분이라 이렇게 지금 베이지가 두 볼째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을 했어요. 아홉 코, 둘레, 여섯, 여덟, 옆면 아홉 코. 여기서 첫코 빼고 두 번째 코 떠서 엎어주고, 첫코 빼고 두 번째 코 떠서 엎어주고. 가운데 건 그냥 떠주고, 두 코는 같이, 이두 코도 같이 떠서 옆면을 줄여줬습니다. 이제 계속 겉뜨기로만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을 떠서 왔고요. 이제 손잡이 부분 만들어 줄 겁니다. 앞뒷판이 26코였어요. 그럼 양쪽으로 둘레 여섯 여덟 코, 열 코, 여덟 코, 다섯 코는 옆면이고요. 이렇게 나눴고요. 가운데 열 코를 엎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는 그냥 떠주시고, 가운데 열 코는 엎어서 마무리를 하고,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엎어주시고, 코 하나 걸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앞판이고요. 여기 다섯 코는 옆면. 네, 또 뒷판. 여덟 코는 그냥 떠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떠주시고, 가운데 10개는 엎어줍니다. 2개를 떠서 엎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엎어주고요. 하나 걸려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뒷판이고, 다섯 개는 옆면.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야겠죠?
8코는 그냥 떠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이제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8번째를 그냥 뜨지 말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로 얘를 빼준 다음에, 떠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벌어지는 게좀덜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빼고 이제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코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전 여기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별로거든요. 좀 약하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 코와 코 사이에 코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끌어와서 이렇게 코를 만들거든요. 또 코와 코 사이에 집어넣고 실을 끌어와서 둘, 셋. 네. 여기 줄인 것보다는 좀더 길어야 손잡이가 되겠죠? 그래서 한 15코 정도 해볼까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네 개를 만들었고요. 둘, 넷, 여섯, 여덟. 다섯, 코와 코 사이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실을 당기기 전에 바늘을, 코바늘을 집어 넣으세요. 뭐, 미리. 11. 당기기 전에 넣어놓고, 12. 13. 14. 15개. 둘레 여섯 여덟 원래 있던 거고요. 둘레 여섯 여덟 열 15코를 만들었습니다. 5코를 만들고 나머지 떠주시고 여기 뜰 때도 여기가 좀 벌어지거든요. 한 코를 더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 마지막 코 사이로 원래 있던 코를 빼주고 얘는 그냥 없어지는 코예요. 이렇게. 이 코에 여기서 새로 만든 코를 한번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조금 덜 벌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떠주시고, 네, 이제 뒷판. 8개 떠주시고,
7개만 뜨고요. 자, 여기 벌어지니까 요 마지막 코, 엎었던 코 사이로 이 마지막 코를 빼주세요. 그래서 얘를 떠줍니다. 그럼 여기가 좀 아무래도 짱짱하겠죠? 그리고 코를 16코를 만들면 되죠. 코와 코 사이에 집어넣어서, 아이고, 풀어졌네요. 코와 코 사이에 코바늘 집어넣고, 이 실을 당기기 전에 코바늘을 집어넣고, 실 당겨서, 이렇게 걸고, 실 당기기 전에 코바늘 집어넣고, 코 만들었나? 둘레, 여섯, 여덟, 원래 코고요. 둘레, 여섯, 여덟, 10코 만들었네요. 11. 12. 13. 14, 15, 원래 15코인데 한 코를 더 만들어서 16코를 만들었어요. 둘레, 여섯, 여덟, 원래 있던 거,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16코를 만들어서 지금 새로 만든 코, 요 마지막 코를 여기 코에 엎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가, 이 코에 이 코, 첫 마지막 코를 걸어주는 거예요. 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걸어주는 거예요. 걸고 실을 당겨주시면 여기가 벌어지는 게좀 덜하거든요. 해서 얘는 떠주시고 네, 이제 손잡이 다 만들었으니까 겉뜨기로 이제 몇단 뜨면 됩니다. 네, 이제 손잡이 떠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겉뜨기로만 뜨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손잡이를 한 네다섯 단 뜨면 될것 같아요. 떠서 와 보도록 할게요.
손잡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떴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엎어서 마감만 해주면 끝입니다. 엎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2개 떠주시고 엎어주세요. 다 이렇게 엎어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다 엎어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엎었고요. 그러면은 돗바늘로 마지막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은 정리해주고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손잡이 이 정도.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코를 더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15코 잡았으니까 줄인 건 10코인데 15코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 잡은 거 보시면 좀 튼튼해 보이죠? 여기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방바닥, 이런 플라스틱, 네트, 이런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이걸 가방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바닥에 한번 넣어주시면 또 는 거와 안는 거가 또 많이 틀리죠? 핸드폰도 넣어보고, 이런 작은 책도 들어가고요. 또 지갑도 넣어볼게요. 지갑도 들어가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